BOU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라 2학기부터 일부 재개될 예정이었던 대면 수업을 10월 4일까지 연기합니다. 실습 및 실기 수업, 그리고 20명 이하 수업에 한해 허용한 대면 수업을 모두 연기하고 10월 5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잠정 확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면 평가로 진행할 것으로 공지했던 수업들도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거나 시험 평가 기준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경우 추후 수업 보강 등을 위한 집중이수 기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한은 9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 모든 학적이며 재학생은 1차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서 작성 후 2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모바일에선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전화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 학교 도서관 열람실 전체를 휴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휴실 기간은 9월 11일까지며 대상은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 전체입니다. 다만 중앙도서관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도서 대출 및 반납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앙도서관 학술지원연구팀 961-00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심리상담연구소에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대1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고민하는 개인 상담과 표준화된 수치로 자신을 알아보는 심리검사로 나눠 시행합니다. 상담 자체는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심리검사를 위해 연구소를 방문할 때를 대비해 방역수칙에 따른 입장 절차와 검사 수칙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961-0204입니다. 961-02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정장학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2학기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재입학생과 복학생으로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0에서 8군간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다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했어야만 하며 직전 학기에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신청은 경희대학교 인포21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지급 기준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재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문혜원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기자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의 대책으로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는데요. 이에 미용실, 안경점 등의 매출이 급상승하는 등 지역경제가 눈에 보이게 활성화되는 모습이었죠. 더불어 국민들의 만족도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니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직수정책이 간접적인 복지정책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지난 6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로 기본소득제 검토를 꼽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뜨거운 감자인 기본소득제, 첨단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고용시장에서 공정과 평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를 다뤄보겠습니다. 새학기 첫 기자대담, 이우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대담의 첫 주제로 기본소득제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최근 들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진 이슈잖아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많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기본소득제의 개념부터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떤 의무나 조건 없이 주는 소득이군요. 무노동, 유임금. 말은 쉽지만 정책으로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말 실현이 가능한 제도인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의 경우 이미 2016년에 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했는데요. 재원 마련이 불확실하다는 여론으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핀란드에서도 2년에 걸쳐 실험해봤지만 고용 촉진 효과가 미비했고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니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제를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인 위원장 등 많은 정치인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인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존 복지정책의 재구성이 필연적이라는 것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고용시장의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는 좋은 대안이라는 평입니다. 고용시장의 변화, 예시가 있나요? 아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애플리케이션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게마다 일감을 받는 배달원들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일감을 주던 중개업자를 IT 기술이 대체하게 된 거군요. 이렇게 고용자가 불확실한 직종이 많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서 기본소득제로서 노동자들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듣기에는 정말 희망적인 제도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재정 소요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죠. 한 달에 3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데 드는 실질적 비용이 연간 20조 원이라는 전문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고용 안정망을 마련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네, 더불어 기존 복지와의 공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안은 없을까요? 네, 재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알래스카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천연자원이라는 공유자산으로 창출된 재원을 알래스카 연구기금으로 기금화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고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유자산에 대해 과세하거나 증세하는 방식이군요.
기존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알래스카와 달리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개발 이익 등등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로 매각되고 있는 주파수를 공유 자산화하는 방식으로도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겁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정책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정도의 수준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가 결정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약 10조 원의 공유기금이 마련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고도 기본소득제가 공존할 수 있겠군요. 스위스 등 실패 사례를 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만 봐도 우리나라가 방역체계에 있어 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죠. 네, 여기서 근데 조금 찬물을 끼얹자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약 62%로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다른 나라들보다 복지지출을 늘려갈 여건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이 기본소득제의 혁신적인 첫 성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48대 42로 팽팽한 편인데요.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글쎄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기보단 아직은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해서가 아닐까요? 정계에서는 이미 4년 전에 20대 국회 출범 초기에서부터 공론화가 될 만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4년 전부터요? 네, 심지어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다 시장직을 내놓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조차 우파형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왜 무상급식을 줍니까? 했던 그분이요. 우파형 기본소득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김세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좌파적 관점에선 기존 복지제도의 완성된 버전, 우파적 관점에선 기존의 복잡한 복지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은 정부의 시도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복지를 선별 없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해 단순화하고자 하는 목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단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또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에서 진보 진영의 경우 누진세 개혁을 통해 가장 부유한 시민들에게서 나머지로의 소득 재분배를 주장하는데요. 보수 진영의 오세훈 전 시장은 안심소득제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안심소득제 하면 정말 생소한 이름인데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위소득의 기준보다 부족한 부분의 40에서 50%의 금액을 각 가정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 맞춤형 지원으로서 경제적 낙오자를 선별하고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선별적인 지급인데요. 이런 방식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개별성, 무조건성,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적은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작은 정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여야의 의견 차이가 보이는군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은 같네요.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정책 경쟁의 장을 연 셉니다. 정책 경쟁의 장을 연 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만든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마 다가오는 2022년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있을까요? 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는 로봇의 저비용 고생산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예측했는데요.
이를 소비할 주체가 없으면 생산이 무의미해지고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 주체가 아닌 소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앞으로는 소비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군요.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 그런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시대에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만한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유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됐을 때 대다수의 스위스인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큼 다가와버린 비대면 사회,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실에서 기본소득제는 훌륭한 대안이 돼줄 수 있을까요? 이번 21대 국회에선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기자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제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문혜원 이유빈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난달 28일 총학생회와 대학본부는 1학기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부액 5%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에 관련한 논란이 일자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1차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의 여부가 결정되고 세 차례의 회의를 더욱 진행한 끝에 지난달 28일 등록금 반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학과 본부는 등록금 반환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결국 27일 총장 주재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퍼스 신호등에선 등록금 반환 비율에 대한 총학과 본부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협의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7일 회의에서 본부는 등록금 반환 비율에 대해 실납부액의 4%를 제시했습니다. 총학은 학생들이 4%에 만족하지 못할 거라며 10%의 반환액을 제시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진행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본부는 타 사립대학 대비 우리 학교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며 타 학교 반환액 역시 4에서 5% 정도란 걸 근거로 총학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등록금 수입과 건물 대여비 등 예산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수입이 줄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와 상관없는 인건비나 시설 용역비 등의 고정 지출비를 감당해야 해 예산이 빠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다음 날 추가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총학은 4%의 반환 비율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환 비율 증액을 주장했고 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결국 5%로 최종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학 측은 처음 주장했던 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 5%의 반환 비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 너무 완강했기에 결국 등록금 반환액은 실납부액의 5%로 결정났습니다. 반환 방식이 특별장학금 형식인 만큼 9월 1일 전엔 결정이 나야 1학기 졸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합의한 점도 있습니다. 1학기 졸업생을 고려한 본부와 총학의 결정은 좋았으나 회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남겼습니다. 바로 2학기 등록금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단 건데요. 2학기도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확정됐지만 빠르게 결론을 내려다보니 2학기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총학에선 2학기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 시 다시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회의에서 줄곧 등록금 반환 비율을 올리는 것 대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학기 개강 첫날부터 강의 플랫폼에 서버 문제가 발생해 단시간 학생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2학기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본부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주장한 만큼 1학기보다 나은 수업의 질을 위해 학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진행의 문혜원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영화 컨테이전.
시작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 간의 만남마저 조심해야 하는 등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훌륭한 방역으로 추가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염병에 관한 영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기획에선 영화 컨테이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컨테이저는 2011년 개봉한 전염병, 아포칼립스 영화입니다. 영화 속 공포의 시작은 주인공 엠호프의 아내, 베스의 사망입니다. 그와 일상에서 접촉한 사람들 역시 같은 증상으로 사망하고 전 세계는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주인공 엠호프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과 백신을 빌미로 대중을 위협하는 자들이 등장해 영화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만 같은 바이러스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전염병의 무서움을 화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영화 컨테이전입니다. 영화 컨테이전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 고증과 사회 혼란 반영입니다. 먼저 컨테이전 속의 전염병 발생 경로와 상황은 현실과 매우 유사한데요. 영화를 본 실제 의료인들은 가능한 상황을 역학적 근거와 함께 과학적으로 묘사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전염병과 역학관계를 깊게 공부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자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 유행에 따른 인간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했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람들 간의 불신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유사해 컨테이전의 주목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이 다시 커짐에 따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출이 힘들어진 이 시기에 집에서 영화 컨테이전을 보며 그동안 힘들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코로나19의 위험을 상기하며 더욱 조심하는 건 어떨까요? 영화 한 편과 함께 하고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문혜원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문혜원입니다. 방학 동안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경기에 대해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56회 축해대학 축구연맹전 대회 소식입니다. 이번 백두대강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중앙대와 전통의 강팀 고려대가 24강에서 탈락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우승 후보로 뽑혔던 연세대만 결승에 진출해 과연 결과는 우승 후보에 예견된 우승일지 다크호스였던 용인대가 우승을 차지할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 전통 강호인 연세대가 19년 만에 8번째 우승컵을 들여올렸습니다. 경기 흐름은 비등했습니다. 두 팀이 서로 3점씩 득점하며 팽팽한 경기를 이어나가다가 후반 25분 연세대의 결승골로 결국 연세대가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다른 축의대회인 태백산기 결승전에서는 동국대가 숭실대를 상대로 2-0을 승리를 해 우승했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는 16강에서 숭실대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를 했지만 결국 5-4로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9월 개최일 예정인 2020 쿠스프 대학축구 U리그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탈락을 모토로 남아있는 리그에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학야구 관련 소식입니다. 대학야구 대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5월 15일 순천에서 개막할 예정이었던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는 순천시 공공시설 전면 휴관 정책으로 횡성으로 장소가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자 한국대학야구연맹은 결국 8월 25일 횡성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제54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 개막이 늦었던 대학 야구가 또 일정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어려워졌고 대학들도 선수 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무관중 경기를 강행하고 필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며 경기를 진행하는 등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더 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쿠스프 대학 스포츠에서 전합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1년부터는 고등리그 팀 성적 증명서 발급이 폐지되고 2022년부터는 모든 대회의 팀 성적 증명서를 제외한 채 개인 실적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개인 기록만으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겠다는 건데요.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가 여러 번의 논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항상 우승후보로 꼽히는 수도권 대학의 A 감독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선수 개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익명을 자처한 선수 B는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얼마나 개인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제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제도 개선의 본 목적을 달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 제도 속에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다다음 주 저희 주간 스포츠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